여자친구?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저 멀리서 아리따운 여자친구들이 어머 하나도 아니고 둘씩이나 찾아왔으니 비비 이게 꿈인지 생신지 헷갈릴 지경 태어나 여자라고는 볼리밖에 몰랐던 순박한 남자 비비에게 오늘 새로운 세계가 눈앞에 펼쳐진 셈. 오빠는 이름이 뭐야? 어머 오빠 부끄럼 타는 거. 어머 오빠 일로 와봐 오빠. 오빠 향수 못 써. 난생 처음 받아보는 사랑과 관심에 비비 쑥스러운지 도망다니기 바쁜데. 오 인기 좀 있는데. 그런 비비의 모습에 영진 씨가 더 신났다. 저기 초면에 그렇게 들이대는 거 그거 나 완전 좋아해. 예. 지금 몽구가 마음에 드나 봅니다. 늦봄 비비의 가슴에 그렇게 새로운 사랑이 찾아오려나 보다. 나중에 비비 신랑으로 좀 어떻게. 그걸 우리 듣는 데서 이렇게.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좋았으련만. 전혀 예상치 못한 시련이 비비에게 발생했으니. 오빠 이 냄새 뭐야? 어머 설마 딴 여자 만나고서? 야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너 이리 와봐. 너 옷 좀 벗어봐. 이리 와봐. 아니 싫다 할 때는 저 여자 갑자기 왜 이래? 내가 갖긴 싫어도 남주긴 아깝다. 볼리의 알 수 없는 질투 대폭발. 비비는 미팅하고 온 죄인 아닌 죄인으로 밤새도록 시달림을 당해야 했고 우리 MB는? 뭐 그러거나 말거나 오늘도 변함없이 쓸데없는 체력 소모에 목숨 걸고 있다. 어우 정신없어. 후회 안 하세요? 평생을 함께 하기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네? 함께 가긴 하는데 제가 이렇게 계속 나이 들어서도 텅 빈 집에서 같이 이렇게 계속 생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뭐 이댁 식구들 사는 게 별나도 좀 많이 별나긴 합니다만 남들과 좀 다르면 어떻습니까? 행복해지는데 정답이 뭐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함께라 더욱 유쾌했던 영진 씨와 개포동 불테리어들의 행진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고고고! 네, 얼마 전 미국에서 그 누군가에 의해 휘발유로 불이 붙은 채 버려진 고양이가 발견돼서 네. 사람들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었죠. 네, 지난 2월에 한국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한 자동차 정비소에 온몸에 불이 붙은 고양이가 뛰어들면서 정비소가 다 불에 타버렸거든요. 경찰은 동물 학대의 가능성을 두고 지금 범인을 찾고 있고요. 이 동물보호단체에서도 현상금을 걸고 지금 범인을 찾고 있는데 아직 미해결됐습니다. 그래요. 뭐 그 한 나라의 위대함과 도덕성의 발달 정도는 사람들이 동물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 태도에 달려있다. 그걸로 알 수 있다라고 마하트마 간디가 말씀을 하셨대요. 그 어떤 생명도 하찮게 다루지 않는 그런 의식과 문화가 정착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함께 해주신 분들께는 매달 배송되는 애견 박스 패치비, 스피킹에 강한 서일 영어학원, 동물을 가족처럼 롯데 마이펫 보험, 슈퍼 프리미엄 영양식 시저,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